엄마가 궁금한 게 남편하고 엄마 사이가 궁금하신 거야? 아니, 남편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들고 잘안 돼갖고, 살기는 같이 사는데요. 저도 직장을 잃었고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아우, 남편 사업도 어떻게 해. 아우, 너무 힘들어서 지금. 근데 엄마 이 대주님은요, 네. 고집이 그냥 고집이 아니고 보통 고집이 아니야. 뭐지? 에. 그다음에 엄마가 걱정해준다 그래도 영도 몰라. 영도 모르는데, 그렇게 사업도 안 되는데, 혼자 그냥 조그만하게 금형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치워라 해도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그러니까 고집대로 내가 하고, 지금 엄마가 오늘 이렇게 점을 보고 가셔도 아버지한테 일러주시잖아. 그러면 따라오면 좋은데 영도 안 들어요. 근데 맞아요. 뭐점 보러 간다고 하면 궁금한 거는 이때 잘 되냐 안 되냐만 물어.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엄마가 점을 보고 어떤 정성을 들이라고 한대, 여보 이거 들어볼까? 근데 엄마 속내는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 힘들고 당신이 편해야 내가 편하니까 부대끼니까 하는 얘기야 엄마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대주는 꼼짝도 안할 거야. 왜? 살아온 게또 그래요. 이 사람 성격이. 엄마가 고치기도 이제 글렀고, 근데 맞아요. 둘러보니까 엄마 올 해운년 이게 이 양반이 지금 삼재란 말이야. 엄마 삼재라서 힘든 거는 아니에요, 엄마. 시기적으로 그래 코로나도 한몫했어. 안 했다고 그걸 맞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아빠는 원래 이 삼재 들어오기 전부터요 조금 힘드셨어요, 엄마. 원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인생 살면서 자기 고집을 조금 다독거리면서 다른 사람하고 융화하면서 가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융합도 안 돼. 융화도 안될 뿐더러 엄마 자기 고집에 이 사업체를 이끌어가고 근다 그래서 자기 욕심만큼 일이 잘 되지는 않아. 맞아. 욕심은 많은데 그릇이 작다. 그러니까 역시 이 작은 그릇에도 넘쳐 흐르면 다행인데 자기 고집으로 이거를 다 채워넣어 버리니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엄마. 성실하긴 엄청 성실해요. 성실하지. 내 고집이 세니까 내 아집으로 이거를 이끌어 나가고 왜 사람 부릴지도 몰라, 엄마. 맞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해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면서 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오너의 자질이 좀 부족한 건지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과 융화를 하면서 내가 좀 편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몸은 진짜 힘들고 일복은 되게 많은 데다가 일복은 진짜 일복이야. 일복은 되게 많아요 엄마 타고나기를 근데 내 성질을 버리지를 못해 내가 조금 깨닫고 내가 조금 툭 놓고서 좀 들여다보고 멀리 봐야 되는데 부지런하기만 하지 요 앞에 것만 보고 가니까 타협이 없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엄마가 이겨 먹지를 못해 오히려 엄마가 사업체를 했잖아 오히려 더 잘했을 거야 뭔 얘긴지 알게 보고 있는 엄마는 속이 답답해 근데 여기에 관여는 하는 거는 아빠가 싫어해 싫어하지. 왜 너는 여자잖아 너는 살림이나 잘하지 너는 네할 일이나 잘해. 이 위주야, 이 아빠는. 근데 또 힘들면 투덜거리기는 해요. 엄마한테 짜증이 다 말도 부려. 안 해요. 내성적이라 혼자 삭히려고 그러고 근데 엄마, 지금 오늘 점을 본다 그래도 아빠가 따라오지도 않을 뿐더러, 엄마. 근데 자, 이 양반이 엄마, 올 해운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놓고 싶은 마음도 조금 들어요. 한편으로는, 한쪽에는, 아, 나 이거 좀 쉬고, 그냥 다른 거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대주님이 한쪽 마음에는 못 노는 거야. 왜냐면, 이걸로 자기가 정성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놓으면 딴게할게 없어요, 할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욕심은, 우리 아버지가, 인대까지 한 5년 사이라 그러거든, 욕심을 좀 내려놓지를 못했어. 근데 이 5년 사이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대주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체를 닫는 거는 보이지 않아요, 엄마. 솔직히. 이끌고 가시기는 할 거야. 근데 내년 수전에, 왜냐면 이제 신년 운세 볼 때도 됐고, 내년 운수를 봐야 되잖아, 엄마. 근데 이 아버지한테 일러드려, 내년이 우리 아빠가 지금
몸으로 나갈래, 돈으로 나갈래 하는 거 돈으로 지금 덜 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올해는 조금 마음이 좀 가벼울 거래. 왜냐하면 안 돼서 애가 탔던 거는 5년 안짝으로 이미 겪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자기가 좀 내려놔서 마음 한켠은 좀 편해요, 우리 대주님이. 사실은. 근데 내년 수전을 신축년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년 상반기 있죠. 딱 6월이라 그래. 6월 고비만 좀 넘어서라 그래. 그 거비까지기 가장 힘들 거래. 우리 대주님이. 왜냐면 지금 힘들었는데 그때까지도 힘들다고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엄마. 왜냐면 내가 그랬잖아. 이 아버지가 올해 5년에 경자년에만 힘든 게 아니라 한 5년 상간 되게 힘들었어. 돈줄도 막혀. 어디 내가 막 이렇게 애달아 하는 게 내가 힘들었어. 진짜 내가 아니면 내 덕에 사는데 그걸 몰라요. 워낙 내성적이라 말을 못해서 그러지. 내가 맨날 이렇게 메꿔놓고 저렇게 메꿔놓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엄마한테. 이 대주가 엄마가 아무리 애달아 한다 그래도 이 대주님 몰라준다고. 몰라줘.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 대주 고집 세다고 하니까 엄마 너가 이 사람하고 사는 엄마 너가 더 대단하다고 그랬잖아, 할머니가. 왜냐면 이 대주가 내년 6월, 음력으로 6월이야, 엄마. 그러면 한 7월 정도 될 거예요, 엄마. 양력으로 하면. 요때가 딱 고비래, 가장 힘들 시기야. 왜냐면 내년에 나가는 삼재에다가 엄마 내년에는 흰소해야, 흰소해. 근데 이게 좀 희귀한 동물이긴 하잖아, 엄마. 소는 원래 누렁소가 장땡인데, 그지? 황소가. 근데 내년 흰소이기 때문에 나가는 삼재에 다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대주님을 둘러보니까 고집도 세고 그래도 사주팔자에 먹을 룩은 있어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 이 사람 자체가 타고나기를. 그리고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부모한테도 둘째인데 완전 효자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천성이 못돼 먹지를 않아서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를 나쁘게 생각을 하지 말아라. 엄마 나쁘게 생각을 하잖아, 그럼 엄마가 병든다. 나 포기했어요. 마음을 비웠어요. 마음을 비웠는데 엄마 아직도 멀었대, 할머니가. 이게 내년에 상반기만 조금 지나서면은요 좀 될 거야, 엄마. 근데 엄마 잘 들어보셔. 어차피 엄마 운수에는요 원래 해운년에 올해 나쁜 운세는 아니에요. 제가요? 네. 운세는 이 대주가 그만큼 엄마 운을 뺏어가는 형국이야. 근데 방법 하나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름이 지났잖아. 음력으로 10월이에요. 그럼 이게 성주딸이란 말이야. 맞아요, 아니에요? 성주딸이 뭔 줄 알아? 이제 집을 지키는 가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항에다가 엄마 좀 비는 달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택을 칠 수 있는 달이야. 근데 지금 보름이 지났고 음력 초3일 초하루도 지났기 때문에 음력으로, 엄마 잘 들어, 음력으로 10월 금음날 있지, 30일날. 음력으로 마지막 날, 양력 11월이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날 조항에다가 시루 찔 줄 알아요, 엄마? 시루. 시루요? 시루. 시루 하나를 쪄. 인시루가 됐든 팥시루가 됐든. 팥으로 하라는 거 그렇지. 거 시루를 쪄요, 엄마. 시루를 하나 깨끗하게 찌고 그 다음에 과일. 삼색 과일이면 좋아요, 엄마. 많이도 아니고 사과 하나, 배 하나. 11월 30일 하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과일 아무거나 국내산으로 사과 배하고 감 하면 되겠다, 엄마. 감 이렇게 세 가지 올리고 여기다 맑은 물 있지. 물 올리고 여기에다가 빌어. 엄마. 어느 쪽에 넣고? 조항에다가 부엌. 조항? 조항이 어느 쪽이죠? 조항이 부엌이잖아. 아, 부엌, 조항. 우리 화덕이라 그러지, 옛날에. 화덕이 지금은 가스레인지잖아. 거기다 좀 빌으라고, 엄마. 엄마가 스스로. 안택고사를 무당 불러다가 하기 싫으면. 뭔 얘기인 줄 알죠? 이 집안에 엄마, 조항으로 드시는 어르신이 있고, 원래는 조항,
조왕 성주 신이 있어요, 원래. 이 집 안에. 누구 집인, 어떤 집이나 조왕 신은 있다고. 여기서 좀 빌어, 엄마. 뭐라고 빌으냐면, 우리 양씨 대주 생년월일을 푸면서, 안땅, 아내 안땅, 한씨, 안땅 누구누구입니다. 올 경자년에,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래서 부정 좀 걷어주시고, 우리 양씨 대주를 좀 빌어주는 거야, 엄마. 뭔 얘기인지 알았지? 이거는 비단 성주 달이 아니어도, 엄마, 또 할 수 있는 달이, 지금 대주님이 정월달이야, 생일이. 정월 생일날 하셔도 돼요. 생일날? 음력 정월 생일날. 생일날, 그때는 반대로. 미역국 하나. 맑은 미역국 하나, 소고기 안 들어간 거. 하얀 쌀밥 있지. 쌀밥 올려놓고 엄마가 마음으로 비는 거야. 우리 대주. 이렇게 무탈하게 좀 넘어가고 생일달 이렇게 넘어가게 해달라고. 엄마. 왜냐하면 우리 지금 대주님이 지금 소띠에 정월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합식이 안 들지는 않아요. 생일달을 잘못 태어났거나 이러지는 않아. 근데 되게 꼼꼼한 사주야. 사주 자체가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 그 다음에 먹을 녹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만한 그릇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요만한 그릇을 가지고 살았어. 열심히만 사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어. 엄마, 이해했지? 근데 지금 성주딸이 하라는 거는 지금 성주랑 조왕이 조금 편안하지 않아, 원래. 원래 해운년에 올해 우리 어머니가 뭔가를 하고서 넘어가셨어야 돼. 근데 대주, 엄마도 고집이 씨라 그랬어. 대주도 고집이 씨어. 무당말을 잘 듣지 않는 낭만들이야. 일단은 해보고 나서 엄마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오셔. 뭔 얘기인지 알았지? 그러고 나면 조금 괜찮고 가까운 곳에 있으시거나 혹시라도 삼재 매기 하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정월달에 오셔. 이해했지? 그러고 나면 조금 괜찮을 거야. 우리 대주님 많이 답답했어. 근데 이 고집 센 사람이 무당집으로 온다라는 건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러 온다는 건 굉장히 힘든 사람이야. 근데 내가 점을 봐도 아무리 일러준다 한들 우리 아빠는 듣지를 않아요. 그만두라고 해도 그만둘 사람도 아니고요. 엄마가 나 힘들어 하고 말을 해도 해주지 않아요. 왜? 엄마를 갖다가 마누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누나 같고 엄마 같고 이런 마음이 매우 커요. 그게 마음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엄마도 마음을 여기가 좀 많이 먹먹하거든 우리 엄마가 지금. 많이 힘들어해. 왜냐면 지쳤다 그래. 여기가. 근데 이것도 엄마도 조금 내려놓으셔야지. 왜냐면 내 운기가 지금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대주님 운기가 조금 더 안 좋아요. 그리고 둘러보니까 엄마 우리 엄마가 2년 상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여기 있죠. 여기 터에서 나가시거나 우리 엄마가 문서가 하나 또 들어오실 게 있으시대. 엄마 계획 없으시더라도 그때 가서 한번 고민은 해보세요. 2, 3년 후에요? 네. 지금은 계획이 없대요. 지금 바로 치고 들어오는 문서는 아니야, 엄마. 근데 2, 3년 안짝으로 우리 엄마가 문서가 하나 들어오면서 이 터를 뜰지, 지금 살고 있는 터를 뜰지, 아니면 2, 3년 후에 내가 다른 문서를 하나 지어서 지어둘지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지금 노신 지 조금 되셨죠? 4월달에 그만뒀어요. 그지? 지금 엄마 어떤 일 하셨어? 그냥 저기 생산 라인에 검사하고 그런 거 조립을 많이 했지. 엄마 다른 쪽으로 조금 알아보셔, 일을. 그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다른 데 이 공장 같은 데는 갈 수도 없고 지금 여기저기 지원은 해놨는데 되려나 모르겠어요. 어디 쪽으로 해놨어? 갈 데가 마땅히 없어요. 저 원래 다리가 안 다쳤으면은 서울교통공사 요즘은 청소원도 엄청 세요. 경쟁이. 미하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엄청 세. 그 지금 오늘은 구청에 하는 녹지가에 하는 거 공원 관리 있잖아요. 그걸 이력서 놓고 왔어. 차라리 그런 쪽이 더 낫겠다고. 더 나아요. 왜냐면 시험. 근데 이것도 이게
1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더라고. 6개월씩 돌아가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엄마. 그 서울교통공사 같은 거 서류 다 합격했는데 체력 검사가 있어요. 줄넘기 하다가 다리를 다쳐갖고 지원을 못, 저거 검, 저, 그 시험을 못 봤어. 근데 또 기회 오신대. 기회 와요? 속상해 죽겠어, 그래서. 어찌 놀 수는 없고, 뭐를 먹어야 되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엄마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서 한번 요거, 한번 해보셔.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 엄마 팔목 같은 데도 그렇게 왜 안 좋으시네. 팔목이요? 네. 팔목 그런데 모르겠고, 다리가 좀 안 좋아. 팔목. 뼈 자체가 약하대. 그러니까 팔목 같은데, 엄마. 그런데도 아직 안 좋으시다고, 뼈꼬리. 뼈꼬리. 근데 요것만 조금 엄마 한번 빌어보고, 혹시 안 되시잖아. 그래도 상황이 한 1, 2개월 지켜봐도, 2, 3개월 있어도 좀 좋아지지 않는다 싶으면, 아빠 생일달 정도, 음력으로 생일달 정도 한번 오셔. 이해했지, 엄마? 내가 이거는 이제 알려드리는 거야. 그렇게 해두면 조금 엄마 마음이 좀 편안하고, 왜냐면 지금 성주랑 조항이 조금 많이 좀 들떠 있어요, 엄마. 운기가. 근데 마침 성주 딸에 오셨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오셔, 엄마. 네, 그럴게요. 알겠죠? 네, 우리 딸이 가고 저러고 왔는데. 네, 알겠어요. 엄마 고민한다 그래도 이 대주님 변하지 않아. 맞아요. 나 고집 그렇게 안 세요. 이 남자를 안 놓고 사는 놓고 싶었죠. 버리고 싶은 마음 맨날 들어요. 아이 때, 애들 때문에 사는 거지. 못 버려요, 엄마. 그죠? 왜 못 버리지? 얘가 마음이 또 엄청 약해요. 못 버려. 마음이 약해갖고, 이 마음이 약해서, 그러니까 시험 부모님한테도, 아내도 남편이 하도 효자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엄마, 불효자 아닌 사람하고 사는 게 더 슬프지 않을까? 그래, 그러긴 해. 그래도 내가, 나도 마음이 안 되는데, 어머니 불쌍하잖아요. 내 부모 생각하고, 진짜 거의 20년을 했어요. 20년을.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 공은 어디 안 가. 예. 네. 근데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도 효자를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내 음식 해줘줘야 돼. 그나마 나를 안 끌고 가서, 혼자 가서 다행이지. 그전에는 내 맨날 끌고 갔거든요. 그래도 부모한테 하는 건 그런 거는 이제 엄마 없지. 내가 조항에다가 정성을 조금 드리라고 하는 이유를 나중에 엄마가 아실 거야.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지? 네. 조항이 지금 떠 있어요, 성주라. 그게 무슨 뜻이죠? 이 집에 상문이 좀 돈다는 얘기야. 상문이? 그러니까 이제 얼른 빌으라고. 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대주 아버님이 90일부터 성주가 좀 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하라고 해도 엄마 마음에 안 내킬 것이고 엄마는 오지. 근데 아버지가 싫어라 하니까 그냥 엄마가 그냥 한번 해보고 정 안 되면 정월달에 한번 오시라고 엄마. 이해했어? 지금 화장하셨지? 저요? 아니 집안 어르신들 화장하신 분 계시냐고. 어머니. 화장하셨다고. 네, 화장하셨어. 화기가 너무 많이 열기가 너무 많이 나 몸에 내가. 그러니까 조항을 지금 조금 안택을 조금 쳐야 되는 집이기는 해. 그래서 이제 대주님이 하는 일이 더 안 되실 거야, 엄마.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으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오셔, 엄마. 알겠습니다. 아셨지? 힘내고. 네, 감사합니다. 네.